보험이 단돈 2만 원으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다 와우. 들어갈 수가 있다고? 리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보험왕 하면 수술비 보험, 수술비 보험 하면 보험왕인데요. 저 보험왕이 최근에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12월 19일부터 보험료가 정말 많이 인상이 된다고 설명 들었어요. 너무 오버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조용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왜 경쟁력이 있냐면요, 일단은 타사에서는 질병 수술비가 매회가 안 되고 연간 1회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타사는 더 비싸고요. 또한 임신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이 지사에서만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요, 종수술비에서는 물론 타사 같은 경우 매회 보장이 되긴 하지만 지사 같은 경우는 매회보다는 생보약관,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개 치액이 보장이 되고 1종 20, 2종 50, 3종 200만원, 1, 2, 3조 비관열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한도가 높게 구성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5종 기준에 1000만원 넣으면요, 보험료가 1000원대 초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 타사 같은 경우 경쟁사인 뭐 M사나 아니면 H회사 아니면 K사, S화재 요런 부분들은요, 5종을 넣게 되면 보험료가 15,000원, 25,000원 매우 비싸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본 보험료 단가가 지사가 워낙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들은 12월 19일부터는 다시 타사처럼 5종 기준으로 보험료가 천 몇백 원했던 특약이 15,000원, 2만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그러고요. 또한 매회에서 일단 연간 1회로, 그리고 4종 같은 경우는 3종에서 100만원 이상, 그러니까 200만원 구성 시에 4종은 의무적으로 1000만원 넣어야 된다고 단서 조항이 붙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12월 19일 전에 가입을 하셔라. 저 보험왕이 20대나 30대, 40대 기준으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보험료 2만원대 초중반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 3만원, 4만원, 5만원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저 보험왕이 추천을 안 해드렸을 거예요. 치킨 한 마리 그리고 치맥 한 잔 안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단돈 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 보험왕 믿으시고 단돈 2만원대로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거기다가 질병코드로 인해서 수술의 정의에 부합이 되면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되는 N대 수술비까지 넣게 되면 보험료가 단돈 만원만 더 추가하시면 보험료 저렴하게, 그리고 수술비 보험에 아쉬움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 매회, 매년, 그리고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이참에 하나 가성비 좋고 알차게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보험왕이 수술비 보험을 주구장창 올려드렸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